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시작할까요? 네, 적폐 총량의 법칙,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말은 진중권 전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적폐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현 정부도 적폐다, 뭐 이런 비판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가 사라진 자리에 현 정부의 적폐가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무척 비슷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라거나 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자천을 시켰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안 입고 오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네, 뭐 현 정부를 비판한 건데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박근혜 정권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좌천을 시켰다. 예. 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검찰이 전방에 수사에 나서자 정권이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검찰 총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처지가 박근혜 정부가 쫓아냈던 최동욱 당시 총장 처지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검찰총장을 먼저 쳤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 당시 대검 감찰과장은 용기 없는 못난 장관에게 내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최동욱의 호의 무사였다는 긍지로 살아가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사표를 썼습니다.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의 집단 움직임에 청와대와 여당은 당황했습니다. 네, 당시 호위 무사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유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들의 뭐 집단 반발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죠.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을 먼저 몰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 윤 총장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다음에 밀어내기를 그런 당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여권은 윤석열 밀어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7년 전 최동욱 총장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그런 혼외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포정치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판하면 없던 자식, 모르던 자식들이 생겨나겠구나,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시중에. 네, 이제 결과가 궁금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당시 감찰을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앞서 리포트를 보면 곧 감찰을 받게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버티겠지만 실제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다만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을 예측해놓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입니다. 먼저 윤석열 찍어내기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면 청와대가 어떻게든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여권이 몰아붙이고 있는 항명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 공직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럽고 치사해도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워낙 초유의 일이라서요. 이번 항명파동, 그러면 윤석열 찍어내기, 이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사실 항명파동 과거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1월 국회 운영위에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을 약속했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이 끝내 이를 거부합니다. 초유의 항명 사태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실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항명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 달 뒤 물러납니다.
항명 사태가 나면 늘 상관이 공동 책임을 지기 마련이죠. 오늘의 한마디는 국가기강 붕괴 책임은 누가 지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